네, 오늘장 랭킹 5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에 지금 이 시간은 집중해야 될까요?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볼 겁니다.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후장에 변화가 많습니다. 얼굴의 표적이 좀 바뀔 때는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언제나 많은 것 같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천천히 열어보죠. 5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과 다른 모습에 집중을 해볼 겁니다. 삼성전자가 오전엔 괜찮았다가 오후에 어떤 이유로 내리는지, 그리고 엔비디아발 훈풍의 시초가의 고가, 그리고 그 수혜주들도 힘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여러 갈래로 뻗어서 힌트 많이 얻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야기 차영주 의원님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변화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걸 잠정 실적이랑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오후장으로 갈수록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좀 뚜렷하게 나와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걸 지수가 판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다라는 시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일단 현재의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 먼저 진단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반도체는 상황들을 봐야 되겠죠. 근데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챙길 건 챙기고 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잠정 실적이 생각보다 못 나왔다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특별히 악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일단 컨센서스는 한 70조,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3천억에서 3조 정도 나올 것으로 이제 봤죠. 그렇지만 그거에 미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2023년 1, 2분기를 기준점으로 본다라면 바닥은 완전히 찍었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증권가에서 이제 디테일한 예측에서 약간 벗어났다 정도이지, 저는 추세는 우상향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엔비디아발 훈풍으로 볼수 있는 HBM. 근데 특히 이번에 이제 D램 재고가 소진 속도가 생각보다 좀 더뎠다라는 정도로만 저는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글로벌 시황들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한번 차익 실현을 해보자.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우리가 주식 여러분들이 보실 때그 봉과 이동평균선과의 이제 거리인 이격도가 가파르게 벌어지게 된다라면 그 축소하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법칙들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완력기라는 거 옛날에 젊으셨을 때 해봤잖아요. 완력기를 인위적으로 몰리면 다시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격도라는 게 벌어지면 좁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종합주가지수는 단기간, 특히 이제 12월 말에 이격도가 벌어진 것에 대한 저는 정상적인 축소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느냐? 그 근거는 하이닉스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이닉스마저 오늘 음봉이 나온다라면 일단 반도체는 단기 매도로 제가 비율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하이닉스가 살아있다. 물론 아침보다는 탄력이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겪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HBM에 대한 훈풍이 올해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진다라면 반도체가 새로운 뉴스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단지 이제 긴 걸음을 가기 위한, 그리고 2023년 제일 강했었던 섹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죠? 반도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체력이면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매수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말씀해 주셨던 디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는 확정 실적에 나오니까 콘콜까지는 지금의 불안감이 이어진다라는 가정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열어놓고자 합니다. 저희 마감까지 조금 더 시간이 남아서요. 어느 라인을 지켜주는지에 따라서 반도체 시기를 좀 봐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팁도 살짝 주시면 좋을 것 삼성전자가 오후 들어서 증권가에서 조금 이런 얘기들이 들렸어요. 뭐냐면 우리가 LG전자가 삼성전자보다 먼저 실적 발표한 거 보셨나요, 그동안? 못 봤죠. 항상 LG가 그 뒤였던 것 같아요. 뒤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감 후 플러스 5일 내에 삼성전자가 했었는데, 네, 이번에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늦게 했어요. 항상 늦게 할 때는 좋지 않았던 경우가 그러니까 이게 많았어요. 무엇인가에 대한 설왕설래가 오후부터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가 먼저 했다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조카들이나 아이를 키울 때 시험을 보면 한 일주일 지나면 성적표를 갖고 와야 되는데 얘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성적표를 안 갖고 온 거야. 근데 보니까 성적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근데 얘 네가 왜 늦게 줬니? 라는 어떤 의문이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 것들도 오늘 조금 매도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사소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동안 삼성전자가 지켜왔던 전통을 깼다라는 것도 시장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제 의구, 이제
삐딱한 눈초리를 잠정실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가격 라인보다는 현재 수준 정도에서 우리가 주봉을 놓고 보면 변동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의 뭐 특별히 가격 라인보다는 현재 시점 정도면 뭐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화 요인들 꼼꼼하게 점검해 주셨어요. 다른 시각도 공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과 이야기 해볼게요. 반도체의 지금 위치가 엔비디아가 오늘 나와서 다행인 건지 아니면 엔비디아발 호재를 충분하게 누리지 못해서 오늘이 아쉬운 건지 약간 헷갈립니다. 오전과 오후의 변화 여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정말 호재를 받아들이다가 많이 꺾인 쪽이 HBM, 좀 중소형주 그리고 온디바이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선으로 지금은 정리하면서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삼성과 일정이 겹친 게 오히려 시장을 조금 더 좋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나마 다행이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지수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자리예요. 2600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좀 눌리고 있고, 뭐 이제 이런 기대 인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게 나오면서 사실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도 굉장히 지금 아웃퍼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질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좀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 삼성전자가 뭐 뷰가 굉장히 좀 넓게 잡혀있긴 했습니다. 어쨌든 좋지 않게 나왔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시장의 예상보다 좀 적었다라는 거는 어쨌든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부분에서도 일부 반환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상당히 많이 애타하고 있었을 시점이거든요. 이렇게 멀어지나요? 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8만이 정말 코앞에 눈앞에 있었거든요. 200원 네.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8만 원에 매도하시려고 준비하셨던 분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두호가 남겨놓고 결국엔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좀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 시총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어쨌든 흔들린다는 것은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의 좀 탄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지수 상태가 PBR로 보면 0.95배가 넘어간 상황이잖아요. 아슬아슬하게 이제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오버슈팅이 나올 때는 이게 생각을 하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이제 연초에 나왔었던 것처럼 이렇게 연말에 나왔었던 것처럼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게 되면 이제 생각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PER 40배 훌쩍 넘는 종목군들 많죠. 근데 미국으로만 넘어가더라도, 뭐, 엔비디아, 뭐, 아직 30배도 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상당히 많이 비싸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속도 자체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도 한번 정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반도체는 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방향성은 어쨌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차분하게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소화되는지 보고 봐야 된다. 방향성 체크 한 번 더 해드렸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고요. 반도체 이야기하면서 저희 시장 이야기 같이 담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도체주와 함께 이쪽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것만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 저희 같이 IT 볼 때 디스플레이 같이 봐도 되는지도 궁금할 것 같아서 이전에 움직이기 전 바닥 시점이 제 기억이 맞다면 정말 잘 잡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나온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이왕 꺼낸 김에 한 번 더 이야기 짚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 합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지금 어떻게 볼까요? 연속선상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디스플레이가 오늘 뭐 일단 CS가 시작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애플이 이제 XR 기기, 그러니까 MR 기기를 이제 또 이제 오늘 출시를 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숨겨진 그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이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일본의 이시카와 현에 이제 지진이 발생되고 있고 지금 사망자가 거의 200여 명에 육박할 정도로 현재 지금 피해 규모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 일본의 IT 소부장 공장들이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재팬 디스플레이가 여기에 공장 있고 재팬 디스플레이의 90%가 여기서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LCD가 이제 생산 차질이 일단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전력 반도체 도시바의 전력 반도체 공장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력 반도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또 제주 반도체가 또 올라가고 그런 복합적인 영향들이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하나의 이제 메커니즘이다. 지금 이제 글로벌 사건 속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CES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새로운 기계 출현들보다는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 단순하게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고 있는데 가까이에 있는 지진 피해에 대한 것들은 아직 시작조차 안 돼 있고 있습니다만 일단 뭐 업계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겠고 따라서 그동안에 좀 가파르게 올라온 것들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 전 디스플레이와 전력 반도체에 대한 두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연관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다른 쪽들은 그렇게 매출 비중이 높진 않아요. 그렇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두 섹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진의 이제 그 피해 규모가 좀 나올 이번 달 중반 지금 거기도 눈이 내리고 있다는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규모가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면 이쪽에 반사 수혜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기술이 나오면서 그 포인트를 맞춰야 되나 싶었는데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란 조언까지 얻어봤습니다. CES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기술력 관련해서 디스플레이까지 이야기 담아봤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란 헤드라인이 잠시 나왔습니다.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4위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온 변화 중에 하나가 해운주와 함께 에너지주의 강세입니다. 저도 오프닝에서 급등주와 함께 변수로 좀 체크를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유가 연결고리 있는 종목들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급등하고 있는 종목, 뉴스와 연결고리를 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바라볼 만한 이슈가 되려는지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유가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확전에 대한 사실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수요단에서의 뭔가 이슈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공급망 관련된 이슈로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가가 좀 올라가려고 하면은 미국의 이제 재고량이 늘어났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다시 급락이 나오고 그런 패턴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게다가 지금 중국 쪽 같은 경우도 PF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림자 금융에서의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뭐 중주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쪽에서의 지금 수요단이 크게 살아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중국 쪽에서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사실 구조적으로 이제 유가가 좀 우상향하기는 어려운 상황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중국이 어렵다라는 거는 유럽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전반적으로 수요단에서의 좀 강력한 트리거가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여전히 공급망에서의 이슈로만 유가가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유소에서 파는 이거는 유통 대리점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연관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수급 쏠림이 나타나서 이제 트레이딩으로만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공주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물론 이제 달러와 이제 유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뭐 유가가 오르면 항공주는 무조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가를 하더라도 그게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유가 자체가 오르게 되면은 이게 아무리 전일 하더라도 결국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유가 자체가 낮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최근에 공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 진짜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고 뭐 면세도 바글바글합니다. 그 공항 쪽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이 여행주들도 뭐 사상 최고 실적 뭐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만 또 이제 미국장으로 넘어가면 보잉에 또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항공주의 투심이 조금은 약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뭐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상당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으로 항공주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해운과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트레이딩으로 그리고 실적이라든가 앞으로의 변화 요인들에 조금 더 항공주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항공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차 의원님, 오늘 궁금한 건 사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장중에 나온 건데 오전부터 유가가 내렸다는 이슈에 포커스를 맞춘 항공주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까요? 자, 우리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잠깐 짧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유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사우디가 일단 가격을 낮췄죠. 사우디 같은 경우 오펙 플러스를 주도하면서 지금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지금 유가가 70달러 이상 유지가 돼야만 네옴시티를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가격을 내렸다? 지금 화창원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사이드에서 일단 공급량이 확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라고 봤을 때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역사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뭐냐면 이스라엘 레바논 지역은 산유 지역이 아닙니다. 산유국 지역이 아닌데 기름이 나는 지역은 아닌데 과거 이제 그 3차 중동 전쟁 당시에 이쪽이 붙으면서 이스라엘과 전 아랍이 이제 공동 전선을 펼쳤죠. 그러면서 이란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서 그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가 되면서 결국 유가가 급등했었던 상황이죠. 자, 지금은 이제 기름도 나지 않는 곳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란은 꿈쩍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에 대한 가능성은 현재 제로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홍해를 막고 있는 반군 같은 경우는 뭐 헬기 한 대 세척이 가라앉을 정도로 지금 미국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중동발 뉴스에서 유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역사의 헤게모니가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중동발 리스크가 발생한 것들이 과연 유가에 미치는 영향? 그런데 사우디는 기름값을 왜 내릴까요?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공주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지금 이제 주가가 상당히 낮은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항공주들은 근데 길게 가져가기는 저는 좀 부담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지금은 단기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봐요. 차트가 상당히 이쁩니다만 항공주들은 매출에서 영업이익은 굉장히 좋아요. 단기 순이익은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업의 손실에 있어서 그동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막대하게 차입했었던 차입 이자 비용 때문에 이자 비용을 내는데 급해요. 그래서 저는 항공주들 같은 경우 특히 LCC 같은 경우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자를 좀 갚아나고 나면 오히려 올 하반기부터는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집안에 갑자기 아버지가 좀 실직한 상태에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빌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일하면 뭐부터 해야 되죠? 돈부터 갚아야죠. 그럴 동안엔 집에서 뭐 냉장고 바꾸거나 TV 바꿀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올 연말쯤 되면 냉장고도 바꿀 수 있고 TV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항공주들은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에 그치자.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 좀 맞습니다. 그렇지만 길게 보는 시점은 조금 올 연말로 미루자.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자리를 보면서 짧게 대응 그리고 하반기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섹터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뉴스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종목군들 정리 쭉 해드렸습니다. 오늘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위에는 비트코인 관련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물 ETF 승인이라는 이슈 앞두고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면서 주식시장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창원 본부장님께 드려볼게요. 물론 가상화폐 관련주라고 대표되는 작은 종목들은 꼬리가 조금 많이 날리긴 했습니다. 철저히 여기도 테마 논리로만 생각을 하면서 관련주를 봐야 될지 아니면 이벤트 이후까지 단기적인 접근도 그래도 볼만한 탄력성 있는 자리인지 궁금해요. 사실 이제 이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아마 11월 달쯤에 우리 기술 투자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제가 그때 분명 그런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 단계 더 빠르게 대응을 해놔야 된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뭐 전일장 특히나 오늘 이제 간밤에 미국장에서도 이제 관련된 종목군을 좀 움직였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뭐 ETF도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초부터 굉장히 좀 주가의 탄력도가 떨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지금 박스권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죠. 물론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결과가 이제 수요일 날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슈에 따라서 정말 향방이 많이 바뀔 거고 지금 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뭐 블랙록의 기준으로 봤을 땐 ETF에 대한 실패율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된다라는 관점도 상당히 많고 이거 비트코인이니까 다를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왔었던 분석은 좀 뒤로 밀릴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뭐 그 기타 반감기라는 큰 굵직한 이슈가 있습니다만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사실 올라왔었던 룸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변동성과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한번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ETF 결과를 보시고 접근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 물론 갭상승은 나오겠죠. 하지만 안 됐을 때의 여파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 이슈가 오픈되기 전에 일단 한번 정도는 마침표를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재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ETF가 승인이 되면 또 다시 한번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물에서 엄청나게 이제 물량이 들어오면서 그거를 이제 이 공급량을 좀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반감기 때마다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여서는 코인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인 코인 시장 자체를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이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좀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리스크를 일단은 줄이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만 더 뻗어 가서 사실 게임주 이야기를 할 건데요. 뭐 신작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저희도 여러 번 멘트를 해드렸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폭발력 있는 시세가 나왔을 때는 가상화폐 가격과 연동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게임주에 대해서도 이 시세를 활용하는 안은 좀 별도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게임주는 또 나누셔야 되죠. 이제 NFT나 P2E를 하고 있는 업체와 안 하고 있는 업체도 오늘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업체들의 좀 주가 움직임이 좋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핫해서 코인 시장에 대한 결제 대금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을 때 NFT와 P2E에 대한 결제 대금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급이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특히나 해당 종목군들은 또 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이벤트가 같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코인 이슈로 가는 종목군들도 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아마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 이쪽도 굉장히 좀 한번 강하게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기타 전통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따르게 보셔야겠죠. 그건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AI가 붙어주면서 이제 얼마나 이 속도가 빠르게 될 건지 결국엔 저는 그냥 일반 게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콘솔 쪽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좀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적인 이야기까지 같이 해봤고요. 저희 2위로 넘어가서 또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도 강해지고 있는 쪽 그리고 유지가 되는 쪽에 상대적으로 많은 섹터가 바로 여기더라고요.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적극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현재 시점 화장품 중소형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의원님과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화장품주는 오늘 계속 더 강해지거나 유지되는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급 영향을 받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실적 임박한 구간에서의 움직임으로 봐야 될지 그 포인트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거에 따른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가장 좋은 거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거죠. 실적은 상관없지만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트레이딩이지만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투자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포문을 연 것은 오히려 중소형주보다는 저는 아모레퍼시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이제 올 초에 나온 아모레퍼시픽 이제 첫발인데 4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린 중국 신경 안 쓴다. 중국 말고 미국에서 우리 잘 판다. 이런 어떤 그 제목의 이제 리포트를 본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중국은 이제 제가 MTN에서도 작년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탈중국 탈중국을 이제 얘기를 했고 화장품은 이제 중국에서 거의 경쟁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IT 기기에서 일제 쓰시나요? 안 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일본 IT 제품 하나 갖는 게 정말 꿈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본 IT 제품 저도 이제 일본 자주 갑니다만 전자상가에 들어가 보신 적이 없어요. 카메라 정도 구경하러 들어갔나? 이럴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만큼 위상이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중국에서도 우리 이제 화장품에 대한 인기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 대신 어디로 가느냐? 가성비 좋은 이제 미국으로 가고 또 어디로 가느냐? 인도네시아 그 더운 나라 베트남 이런 쪽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에 있어서 가장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ODM 업체들. ODM 업체들도 이제 중국 공장이 있습니다만 중국에서는 이제 로컬 업체들에 이제 납품을 하는 거고 미국 공장 같은 경우 일단 작년에 구조조정을 다 했고 여기에 이제 동남아에도 공장을 이제 짓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화장품은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조금 눈밖에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선반영된 부분들 좀 적은 섹터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들 콕콕 짚어주셨네요. 다음 이슈 빠르게 살펴보고 원픽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포인트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창원 부부장님, JP모가 헬스케어 막을 올렸습니다. 항상 이렇게 대형 이벤트가 있고 난 이후에는 같은 질문 드립니다. 이거 뉴스에 팔아야 될 이벤트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봐야 될까요?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일단은 뭐 이미 좀 선제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차익이 나왔기 때문에 뭐 새로운 뉴스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물론 이 안에서 뭐 또 대규모적인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상승 트리거로 작용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선 새로운 뉴스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 이제 좀 소형 종목군들이나 신약 쪽에 너무 치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굵직한 대형 주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3년 쉬었고 미국은 2년 정도 쉬었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충분히 좀 이슈가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직하게 실적이 나오면서 뭐 이건 연말에서도 상당히 좀 강조를 많이 드렸고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제가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렸거든요. 여전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저는 주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CDMO 쪽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도 굉장히 좋았고요. 기타 푸의 피어그룹들은 안 좋았는데 삼바만 좋았어요. 그리고 팔공장까지 증설을 하고 있고 결국은 여러 가지 지금 아이템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게 다 위탁 생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충분히 우리나라가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확실하게 있는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주에 대해서 지금은 늦지 않았다 관심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오늘 벌써 원픽을 듣고 마무리해야 될 시간일 것 같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이 오늘 원픽 가져와 주셨습니다. 저희 2위 키워드에서 나온 종목이네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CNC 인터내셔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인그루드를 이런 거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일단 CNC 같은 경우도 ODM 쪽의 강자죠.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이 수출 데이터 쪽에서도 가장 선순위에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상당히 높고요. 특히나 립 제품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66%인데 아시겠지만 좀 여성분들이 화장의 그런 그 느낌을 바꿀 때 가장 많이 포인트를 주는 게 색조 네.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SNS라든지 HMB 쪽에서도 상당히 좀 포트폴리오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과 지금 스킨케어 쪽으로도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3분기 때 실적이 유일하게 좀 나머지 ODM보다는 좋지 않았는데 빠르게 지금 단기간에 많은 폭의 주가를 회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좀 4분기 이후부터의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후순위로 좀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남들 쉴 때 못 갔었던 걸 보다 더 갈 수 있다라는 관점을 본다면 충분히 또 선두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중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65,000원에서 69,000원 사이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신고가 85,000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 손절 라인은 57,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랭킹 5 여기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